리지드 프렉스 샤프트 K912 제품은 케이블에 체인을 부착하여 케이블과 체인을 동시에 빠르게 회전시키는 원리로 구동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이지 않는 배관 내부에서 체인이 이물질에 걸려 회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체인이 멈춘 상태에서 케이블의 회전이 동시에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경우는 끝에 누군가가 꽉 잡고 있는 끈을 억지로 회전시키려 하는 상태로서 보시는 것과 같이 끈에 해당하는 철제 케이블이 이리저리로 튀어다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지드 장치에는 클러치가 내장되어 있어 드릴에 의해 케이블이 회전하는 동안 갑자기 체인의 회전이 멈추게 되면 케이블 회전을 자동으로 멈추게 해주는 기능을 하여 케이블이 이리저리 튀는 현상을 방지해줍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보시는 것처럼 클러치의 작동으로 인한 삑하는 소리가 들리고 동시에 케이블과 드릴의 연결 상태가 풀리게 되어 케이블의 회전이 멈추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케이블을 약간 뒤로 당겨 체인이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상태에 놓이게 한 후 케이블을 너무 강하게 밀어넣지 말고 체인이 이물질을 조금씩 부수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